층층이 쌓인 달걀들. 깨지고 구멍 난 게 태반입니다. 다 깨진 거라 이게. 대부분 사왔네. 너무 많이 심었거든요. 막 깨져가지고. 언제 생산됐는지 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래도 빵 만드는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. 깨졌구나, 한 식당 조리대에는 오래된 어묵과 누렇게 말라붙은 쫄면 재료가 널브러져 있습니다. 이물들이 다 물은 상태에서 다시 쓰실 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. 케이크를 만드는데 소비 기한이 7달이나 지난 치즈를 넣은 곳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썹 인증 마크를 위조한 무허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. 주방 위생 상태 역시 눈 뜨고는 못 볼 정도입니다. 조리 기구마다 새까만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. 부산시는 지난달 유명 음식점과 식품업체 등 120곳을 상대로 먹거리 안전 단속을 벌였습니다. 적발된 15곳 중 일부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식당입니다. 관광객들이 많이 또 애용하고 방문하는 그런 맛집으로 손꼽힙니다. 그래서 가격도 1인당 뭐 몇만 원대로. 처벌을 할 방침이지만 이미 많은 손님들이 맛집이라는 데 넘어가 못 먹을 걸 먹었습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